예, 이번에는 컨트리뷰트, 그 다음에 어트리뷰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많이 헷갈리고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특히 어트리뷰트는 다이어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뜻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리뷰트는 그림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돼지 저금통에 돈을 막 주고 있네요. 나 컨트리뷰트 할 거야 라는 뜻의 이미지고요. 그 다음에 어트리뷰트는 같은 풍선인데 약간 좀 뭔가 다르죠? 예, 얘네는 요런 거고 얘는 이런 거고 얘는 이런 거고요. 어트리뷰트가 명사로 쓰일 때 것을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밑에 뜻을 보시면요, 컨트리뷰트는 돈이나 도움이나 아이디어를 준대요. 어떤 것에 대해서 여기서는 돈을 준 거죠. 그다음에 어트리뷰트는 일단 명사로 쓰이면은 성질이나 특징을 얘기하는 겁니다. 얘네 풍선의 성질 특징, 얘네 풍선의 성질 특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의어가 퀄리티 피처고요. 특별히 여기서 원은 앞에 있는 퀄리티 피처를 대신하는 거죠. 그래서 여겨지는 건데 좋거나 유용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은 그들 자신의 시간을 프로젝트에 컨트리뷰트했다, 기부하다, 기여하다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좋은 매니저가 가져야 될 것이 어떠한 어트리뷰트인지, 여기서는 이제 특성이란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로 특성이란 뜻도 있고요. 두 번째가 더 중요한 뜻이 있는데 이게 이제 뭐뭐 탓으로 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어떤 표현으로 많이 쓰이냐면요, attribute A to B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뭐 모의고사 기출에도 많이 나왔고요. A를 B 탓으로 하다라는 뜻이고요. 그녀는 그녀의 성공을 무슨 탓으로 했냐면은 열심히 일하는 것과 약간의 운으로 운 탓을 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A를 B 탓으로 하다 그렇게 암기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attribute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꼭 암기하시고요. 헷갈리지 않는 방법은 이 con이라는 게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뭐 가치, 뭐 공동체 뭐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코라든지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같이 뭔가를 해주는 거니까 기부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attribute는요, 여기 ATT가 있네요. 그래서 T가 많기 때문에 이 T랑 특성이랑 같이 이렇게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될것 같고, 뭐뭐 탓으로 하다도 역시 T가 있네요. 그래서 그렇게 암기하시면 안 헷갈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 Contribute, 그 다음에 Attribute였습니다.